이제는 안마 꺾는 원리를 알려드릴게요. 자, 안마는 말 그대로 상대 팔꿈치가 꺾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지렛대라는 원리 봅시다. 여기서 제가 말하는 몸의 지렛대 상대 팔꿈치가 꺾이고 있죠? 그렇죠? 지금 라인을 잘 보세요. 이 상태에서 어느 정도 꺾이는지. 자, 지금 딱 팔꿈치 걸려요. 자, 이만큼 꺾이죠. 그렇죠? 근데 자, 이번에는 내 무릎을 조여볼게요. 자, 다시 내려볼게요. 지금 벌써 걸려요. 자, 이만큼이나 꺾을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안마할 때 최대한 상대 많이 꺾고 고정해서 꺾으려면은 무릎을 조여줘야 돼요. 근데 안마 다 꺾였는데 여기서 우리가 다리를 꼬고 있다. 그러면은 내 무릎이 조여져 있지 않아요. 그렇죠? 이 구조상 무릎을 꼬 다리를 꼬면은 최대한 잘 안 꼭 안 꺾어지고 고정이 안 되기 때문에 잘 움직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꺾을 때 무릎을 조여주고 있어요. 고정 그리고 지렛대 최대한 많이. 그렇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가 상대의 팔꿈치를 찾을 줄 알아요. 팔꿈치. 팔꿈치가 어디냐면은 상대 새끼손가락에 있어요. 항상 새끼손가락만 보세요. 우선 엄지를 위로 해라 라는 생각보다 새끼손가락을 생각하면 돼요. 왜냐면은 우리가 정작 꺾는 거는 새끼손가락을 따라가보면은 새끼손가락에 팔꿈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 새끼손가락이 있는 곳을 아래로 해줘요. 아래로. 상대는 이스케이프를 하려고 내가 나 안바 해야지 하는데 반대로 새끼손가락을 위로 돌려서 바꿔버려요. 그러면은 내가 저 안바 해야지 하는데 안 돼. 여기는 팔꿈치가 여기 있거든요. 안 꺾여요. 그렇죠? 그래서 내가 해야 되는 거는 안마가 왔죠. 팔이 뽑혔었죠. 그러면은 그립을 이렇게 손목 그립 두 개로 바꿔줘야 돼요. 그러면은 상대가 이스케이프 하려고 새끼손가락을 위로 바꿀 건데 내가 다시 돌릴 수 있어요. 이걸 아래로. 그러면은 이제 여기서 새끼손가락 아래 있고 무릎 조이고서 꺾을 수 있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꺾는 거에 제일 마지막 중요한 힘은 그래서 손으로 내리는 게 아니에요. 손으로 내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힘은 허리를 위로 올리는 거예요. 이만큼이나 많이 꺾어줄 수 있는 되게 큰 원리가 있는데 팔로만 꺾으면 아깝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무릎 조여주고요. 그 다음에 상대 도망가려는 것도 손목 잡아서 돌려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내리면서 팔은 적당히 내려주면서 허리를 위로 쭉 올려서 꺾어주는 거예요.